정환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동해안 일대 피해가 막대합니다. 피해가 더는 확산되지 않기를 멀리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에 나서는 모든 분들도 힘내십시오. 맥도날드 29회 시작합니다. 맥모닝 이혜영 기자와 빅맥 먹는 시간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 이혜영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요. 네, 혹시 노키즈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냥 애들 출입 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노키즈존 관련 취재를 하면서 네. 네, 여러 가지 좀 사례를 좀 접했습니다. 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최근 3월에 오픈한 곳이기도 한데요. 네. 북면에 이제 좀 얼마 안 됐네요. 네네. 네. 북면에 이게 조금 큰 규모의 카페가 생겼거든요. 북면에 좀 좋은 카페들이 많죠. 네. 그래서 네. 이제 SNS에서 이제 여기 이 카페가 이제 소개되는 글이 엄청 많이 있고 네. 인증샷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또 가봐야 그런 게 이제 하죠. 네. 엄청 많이 올라 있어서 네. 이제 어느 한 분이 네. 이제 아이랑 같이 이 네. 카페를 찾았다가 네. 이제 퇴짜를 맞았어요. 네.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카페 입구에 노키즈존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네. 직원이 이제 입장을 막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살인데? 9살이라고요. 9살 정도면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뭐 그냥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말귀도 알아먹는데. 네, 근데 네. 이제 그 카페가 이렇게 네. 계단이 좀 계단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 네네. 계단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아. 그다음에 이렇게 좀 뾰족한 데가 많아서 네. 이렇게 안전상 초등학생 이하는 출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써 그렇잖아요. 사진도 찍고 하려고 네네네. 찾아갔는데 애 때문에 들어오지 말아야 했으니까 열리 좀 받았을 것 네, 같네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북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젊은 그렇죠. 층이 좀 많기 때문에 네네. 북면에 들어서 있는 곳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노키즈존을 해버리면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제 아이와 부모가 이제 많을 거라는 거에 더 조금 열을 좀 더 내셨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다른 사례는요? 네. 그리고 이제 11살 자녀가 있는 학부모가 네. 이제 가포동에 이제 한 식당을 예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예약을 하려는데 자녀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11살인데. 네, 네, 네. 11살이면은 고학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네. 중학생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아예 예약도 애가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으면 네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이 그 좀 있는 집에서는 이런 분위기라면 외식 한번 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네. 네. 그 이런 노키즈존들이 좀 많나요? 네, 최근 개업하거나 네. 인기 있는 식당이나 카페 중에서 이렇게 노키즈존을 이렇게 문 앞에 네. 세워둔 곳이 많은데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키즈존을 일부러 앞세워서 마케팅을 하는 곳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용 의자나 식기 등을 준비해 놓지 않고 불편을 줌으로써 입장을 해도 이런 게 없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간접적으로 어린이 손님을 외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나 식당에서 노키즈존을 만드는 이유는 좀 짐작이 되기는 하는데 네네. 뭐 이런 마케팅이 확산이 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한 4, 5년 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카페에 갔다가 네. 거기에서 기저귀를 갈고 그 기저귀 뭉치를 그냥 테이블에 올려두고 온다든지 네. 뭐 이런 일이 여러 건이 있으면서 네. 맘충, 그러니까 맘과 벌레를 이 합성어로 네네. 맘충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그때 거죠. 네네 네. 그때부터 이제 노키즈존 확산이 좀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런 일부 부모의 무개념 행태가 꼽혔었거든요. 그렇죠. 또 다들 이렇게 식당에서 애 때문에 좀 곤란하거나 시끄럽다, 좀 보기 뭐. 좀 어려운 경험들은 한 번쯤은 있을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가게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뛰지 못하게 네. 그리고 이제 뭐 시끄럽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부모 교육과 역할을 고민하는 논의로 이어졌어야 됐는데 네. 이게 아예 어린이 출입을 차단하는 노키즈존 영업을 하는 그 방식의 확산으로 이어져 버린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갤러리, 그러니까 카페가 이제 좀 아무래도 손님을 이끌기 위해서 네. 좀 더 다양하게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뭐 갤러리, 네. 그다음에 전시를 겸하는 카페들이 늘면서 아. 그런 게 이제 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다칠 수도 있고 예. 물건으로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있고. 네. 네, 이런 이유로 노키즈존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참 어려운 문제인 게 학부모 마음도 당연히 이해가 되죠. 네.
그 식당에서 또 아이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또 업주 처지도 당연히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들어오지 마라는 게 이제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고민 지점일 텐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노키즈존에 대한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조금 눈에 아, 띄는데요. 예. 예, 인권위는 2017년도에 13세 이하 어린이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한 네. 식당 주인에게 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 차별 행위라고 네. 이제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한 적이 공고한 있습니다. 적이 있네요. 예. 공고한 근거는 뭡니까? 그 유엔 아동 권리도 근거가 되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 흡연이 문제가 되면 네. 이제 흡연자 출입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흡연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를 하는데 노키즈존은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이 전체를 통제와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담배 피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예 흡연자를 막진 않잖아요. 그쵸. 그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어린이 동화 작가 네. 전이수 군이 노키즈존을 경험하고 쓴 일기가 최근에서 또 전인수 회자되면서 군이면 이 어린이가 동화 작가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네네 회자되면서 좀더 신중하게 이렇게 노키즈존을 좀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지난해 11월 그 경험을 이제 네. 일기로 적은 건데요. 이 전이수 군이 동생 생일을 맞아서 식당에 찾았다가 이제 퇴짜를 맞은 경험을 적은 글인데 제목이 우태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생일을 맞아가지고 평소에 이제 동생이 막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했었나 봐요. 그래서 스테이크 집을 갔는데 노키즈존이라고 해서 출입이 안 됐대요. 그래서 우리도 밥 먹으러 왔다. 밥만 먹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쫓겨났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동생 우태의 그림과 함께 일기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조금 내용에서 좀더 그랬던 거는 엄마가 울고 있는 그 동생을 달래면서 아, 여기 식당에 요리하는 삼촌이 이제 기수술을 했나 봐. 그래서 당분간은 아주 조용히 해야 낫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해 주자. 또 하얀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네요. 네, 하니까 이제 그래도 동생은 막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수근이 자기가 느낀 점을 적었는데 나는 생각한다. 어른들이 편히 있고 싶어 하는 그 권리보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어린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어른들은 잊고 있나 보다. 어른들도 그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 떠나서 문장 구조가 완벽하네요. 네, 작가네요, 작가. 예, 작가네요. 네. 설득력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창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 옹호센터 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예, 2013년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일반 논평을 통해서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있고 아동의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아, 미친다라고 중요한 언급을 지적.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노키즈존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아동이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게참 안타깝고 대상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전부 다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노키즈존 같은 대응이 나왔겠냐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항상 그 뉴스를 통해서 한번더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부 이혜영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를 동네 마실 다니듯 둘러보는 시간. 경남 도민일보 이현희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디입니까? 예, 제주입니다. 제주요? 예. 우리나라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바다 바뀌니까 해외기는 한데 갑자기 느닷없이 제주는 예, 얼마 전에 그 제주 4.3 네. 그 추념식이 있었는데 예, 그앞 전주에 네. 제가 그 제주 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네. 그 제주 4.3 평화 기행에 예. 그 최한석 기자랑 같이 아. 참여를 했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최한석 기자도 한번 4.3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번 주에. 그 제주도 처음 가보셨다면서요? 네. 세계 50여 개 도시를 다녔다고 막 하시더니 정작 제주는 처음이다. 네네네. 네. 아, 뭐 처음 가는 기회에 네. 4.3 평화기행을 첫 그 방문으로 네. 해서 그렇죠. 의미도 있고 네. 또 새로운 제주를 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사실 제주가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늘 하는 것처럼 키워드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네. 제주 4.3 평화공원입니다. 네, 4.3 평화공원. 예. 네. 이 4.3 사건 예. 또는 4.3 항쟁 네. 또는 4.3 사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네. 통칭해서 일단 제주 4.3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제주 4.3 평화기행의 첫 시작은 사실 그 제주 국제공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국제공항에서 여러 가지 유해들이 발굴이 됐고 네. 그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유해들 대부분이 활주로에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주 4.3 사건 피해자를 그 잠정 추산할 때 한 3만 명 가량. 네. 당시 제주도 인구가 30만 명이니까 10분의 1. 10분의 1 정도가 그 피해자로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 4.3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네. 제주도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그렇죠. 이런 섬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네. 많이들 방문을 하시는데 제주 첫 발을 내리는 공항에서부터 사실은 4.3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항에서 그 평화공원까지 한 30분 정도 네.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 되는데 이 평화의 공원을 저는 한번 꼭 제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 그 4.3의 배경과 네.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앞으로 4.3이 풀어야 할 숙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제주 곳곳에 사실 4.3의 흔적들이 안 남아있는데 스쳐 지나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평화공원을 먼저 들리시고 제주도를 따른 또 코스들을 잡아보시면 그 미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4.3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원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주에 생각합니다. 보면은 예. 좀 밑도 끝도 없는 테마파크가 테마 박물관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제가 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네. 거의 제쳐놔도 됩니다. 그냥 평화공원부터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예. 키워드는요? 기억입니다. 기억. 예. 메모리. 우리가 평화공원, 그러니까 이런 기념관, 네. 평화공원 자체가 어떤 기억을 위한 공간인데 네. 평화공원은 그 4.3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네. 2008년도에 기념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념관 안에 보시면은 굉장히 그 4.3에 대한 네. 자세한 이야기들이 네. 아주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요 4.3 평화공원에 가서 몇 가지 그 시설 중에서 특히 네. 인상이 깊었던 게 그 평화공원 안에 기념관의 입구가 동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두운 역사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들어가자마자 백비라는 비석인데 누워있는 비석이 네.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안 적혀있거든요. 네. 만약에 백비가 아무것도 없는 비석이라는 뜻인데 예. 아마 4.3 아까 말씀드렸던 4.3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네. 아직 역사적으로 이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이름 없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는 비석을 처음에 놓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비석 위로 보면은 그 하늘 위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꽉 들어오거든요. 그 백비를 비추는 햇빛들이 보이는데 네. 뭐 기념관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은 어두운 공간들을 자꾸 지나다가 밝은 공간으로 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 기념관의 구성이나 또 의미를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아닌가. 예. 그래서 하루속히 좀 이 비문 없는 비석이 비문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면 네. 네. 그 위령탑이 서 있는 야외 공간에 서 있는 네. 위령탑이 서 있는 공간을 보면은 그 다섯 개의 검은 벽에 네. 그 수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제일 가운데 보면 가장 조그만 애기 수위부터
아, 예. 여자, 네. 할아버지, 어. 다, 그 남녀노소를 상징하는 그렇네요. 수위가 있는데 그 애기 수위를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 손바닥만한 네. 이 애기 수위가 가운데 새겨져 있고 그 19도 새겨져 있는데 네. 한번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그런 그 상징물도 둘러보셔야 되지만 네. 거기에 쓰인 글귀들 이런 것들 한번 곰씹어보는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시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는요? 세 번째. 제가 이번 평화기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그 생각을 했던 것들이 네. 과연 우리에게 폭력이란 어떤 것인가. 네. 그리고 더구나 국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네. 폭력은 어떤 형태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4월이 지나면 또 5월이 오면 또 5.18을 우리가 맞이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근현대사가 이런 국가와 폭력들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둘러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아. 그래서 자칫 좀 주제가 무겁고 네. 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여행을 가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프로그램 있죠. 네. 뭐 어서와 한국 처음이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네. 유럽 쪽의 친구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 그 전쟁 기념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 독일 친구들이 왔을 때도 그랬고 네. 그래서 외국 친구들도 그런 아픈 역사들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데 저희가 네. 우리나라의 그런 아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느냐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다음 네 번째 키워드는? 청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봤습니다. 네네. 평화기행 저희가 다녀온 곳이 그 평화공원과 네. 그리고 동강리 쪽에 있는 그 섣달오름이라는 송악산 섣달오름이라는 곳에 예, 갔었는데요. 예. 이곳에는 이제 옛날 일제시대 때 네. 자기들 이제 군수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갱도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알뜨르 비행장이 근처에 있거든요. 네. 예,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이 중국을 공습하기 위해서 만든 비행장이에요. 네. 거기 보면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콘크리트 구조물인 비행기 경락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인데 제주 4.3을 우리가 그 시작점을 네. 그해 있었던 3.1운동 기념 그 재연 행사 예, 맞습니다. 예. 행사에서 있었는데 그때 경찰들이 민간인을 향해서 발포를 합니다. 네. 그 행사에 참여했던 그 와중에 이제 아이도 죽고 뭐 젊은 엄마도 죽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제주 4.3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3.1운동 기념식에 나온 사람을 왜 쐈을까요, 도대체? 네.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친일 잔재들이 네.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의 발목을 잡고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안 좋은 거다, 우리 역사의 뭐 부끄러운 부분이다라고 해서 없애버리거나 외면해버리면은 과연 올바른 청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2019년인데도 그치. 그냥 100주년인데도 예, 정치하는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이런 정치 세력들한테 네. 또 최근에 막 토착 외구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도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제가 앞에 제가 기억이라는 말을 했는데 네. 과연 역사를 기억한다는 게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과오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최근에 그런 기억들이 망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한 번 실수는 뭐 모르겠지만 두 번 반복하면은 그건 그치. 아니죠.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인데 앞에 제가 빼먹은 이야기가 있어서 네. 그 국가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에 지금 갈등이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심하잖아요. 네. 주장에 의해서 네. 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다른 것과 맞습니다. 틀린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념이 다르고 나는 주장이 다른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죠.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저는 다민족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예. 그런 피부색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 네. 그리고 뭐 경남 지역에서는 최근 좀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학생 인권 조례 같은 부분. 학생 인권 조례요. 예. 예. 그 인권 조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네.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것들을 관철시켜가는 과정들은 네. 사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4.3을 상징하는 꽃이 바로 동백꽃입니다. 네. 겨울에 꽃을 피웠다가 봄이 오면 스스로 사라지는 네. 그런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네. 그날 평화기행에 갔을 때 그 해설사분께서 이 동백꽃말을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71주년인데 네. 71년을 사실은 숨죽여서 기다려 오셨죠. 그렇죠. 근데 이 기다림이 또 내년 봄쯤에는 그 제주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꽃들처럼 네.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것이 이번 평화기행의 느낌 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오늘은 또 여느 때와 달리 좀 무거운 얘기인데 네. 근데 그거 참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어쨌든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제일 처음에 4.3 평화공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동광리 동광송악산에 있는 서달오름은 예. 네, 옛날 일제시대 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네네. 그리고 동광리 무등이왓을 제가 또 들렸는데 네. 이때는 그 홍춘호 삼촌 네. 제주도는 웃사람들을 다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 홍춘호 삼촌이라는 우리 할머님께서 당시 그 마을에 생존자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을이 사라졌는데 이 사라진 마을이 제주 곳곳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 코스는 그렇게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들려본 데가 한 군데 있는데요. 네. 그 대정읍에 있는 추사 김정희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이게 기념관이 김정희 선생이 그린 그 세한도를 모티브로 만든 네. 것인데요. 4.3의 시작이 일제시대 때에부터 거슬러 온다라고 뭐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 제주도는 조선시대 유배의 섬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수탈의 네. 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추사관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네. 들려봤는데 뭐 기념관 자체도 훌륭하고요. 네. 예. 근데 그 4.3을 떠올리는 조선 과거부터 근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를 다 둘러볼 수 있는 코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네.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들어보니 예, 또 몰랐던 점이 많았던 섬 제주 예, 아름답지만 슬픈 섬 제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희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이현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밤빠밤빠 맥도날드